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흥국 F&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좀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져온 흥국 F&B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열 처리 프리미엄 식음료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로 과일 농축액, 스무디와 같은 음료 베이스와 주스 등의 과일 채소음료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켓컬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마켓컬리의 30여 가지의 품목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마켓컬리의 중간사 선정 및 상장 IPO라고 하죠. 이 가속도 소식에 따라서 일단 추가 수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켓컬리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에서 7조 원 가량을 상회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상반기에 좋게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1%가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3.7%나 증가를 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분기 매출이랑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조금 실적이 견고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잡아두시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본업인 음료 베이스와 이제 커피 등 카페 소재가 성장 중에 있는 부분과 최근 식품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의 가동률이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과일과 주스 제품을 판매하는 테일러팜스 이제 지분을 75% 정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매출부터 아무래도 연결 실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정 구간의 횡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성장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켓컬리 관련해서 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횡보,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한번 보여줬지만은 최근에는 조정폭이 굉장히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여지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붙여지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상승한 다음에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이 회색선이 241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41선을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장 초반에 빨리 가져와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제가 설명드린 와중에도 플러스 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뭐 비중을 한 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선발대를 넣어놓고 오후장이 좀 밀리면 다시 한번 조금 아래에서 잡아두는 것도 괜찮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변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 박스권 내에서 상단과 그리고 하단을 기준을 잡아놓고 절반씩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전략적인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손절가는 3,000원 기준 라인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챙겨둔 다음에 2차 목표가인 4,5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절반 수익 실현 그다음에 4,000원을 다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까지 보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흥국 F&B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